안녕하세요. 이만석의 생활역학 교실입니다. 자, 오늘은 북극성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제 이제 사주를 어떻게 그 보는가 거기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사주를 보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 그 생활역학은 요 일간, 이제 요 부분이 일간이죠. 자, 일간을 중심으로, 여기가 일간입니다. 일간을 중심으로 월지의 기준점을 둔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릴 때 그 학교 체육 시간에 이제 저희들이 그 이 학생들이 이제 정렬을 하려고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기준을 잡아주죠. 그러면 한 명 기준을 잡아서 그 친구를 중심으로 뒤로 나란히, 앞으로 나란히, 뭐 옆으로 나란히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이제 정렬을 합니다. 사주도 요 일간 중심으로 월지에 기준점을 잡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여기에 그 있는 것들, 뭐 연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올해 있는 거, 일주에 있는 거, 시에 있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차차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주에서 이것도 이제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대운입니다. 그래서 요 월주가 이 사람은 개축이죠. 그러면 여기에 월주, 개축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운이 이 사람은 여자다 보니까 역행을 하게 되죠. 개축 다음에 역행을 하게 되면 임자, 그 다음에 신해, 뭐 경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이 쭉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아까 그 자기 일간에서 월지를 중심으로 기준점을 잡듯이 이제 9살.4, 그러니까 9살 자기 생일밤 묻고 4개월 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일이 양력으로 2월 4일이니까 실제로는 9살 6월 달부터죠. 그때는 이제 임자, 그러니까 그때 중심은 9살부터 요거 19살까지는 중심이 임자가 되는 거죠. 자, 19살부터 29살까지는 신해가 이제 기준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9부터 39까지는 술, 경술, 술이 기준점이 되고, 39부터 49까지는 유가, 뭐, 요런 식으로 요 밑에 글자들이 하나의 기준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주에서 월지를 기준으로 잡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대운에서 왜 요 대운의 지지를 기준점을 잡느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 사주가 고정되어 있으면 굳이 대운을 밑에 기준점을 잡을 필요가 없죠. 근데 이 사주는 이제 살아있는 사람의 사주입니다. 그래서 9살, 19살, 29살, 30, 40, 50, 60, 70 이렇게 이제 쭉 평생을 이제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지금 56이니까 지금 기준점은 여기다가 잡아야 됩니다. 무신, 여기다가 기준점을 잡아야지 이 사주의 전체의 정확한 왕쇄강약을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이렇게 이제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잡지 않으면 사주 보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난해지고 어떨 때는 맞는데 어떨 때는 또 틀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월지를 중심으로 또 대운의 지지를 중심으로 기준점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사주가 분명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좋아하는 적중률이 훨씬 더 높아간다 이렇게 보면 되죠. 시중에 격궁용신은 전체 이제 격을 잡아서 거기서 필요로 하는 용신을 사주의 기준점으로 잡게 되는데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닌데 무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격국 잡는데 10년, 용심 잡는데 20년입니다. 그래서 평생 해도 자기 사주 용신도 못 잡는 게 흔히 이제 격국 용신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단순한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사주가 쉽게 보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대운 지지 중심으로 그리고 자기 사주 일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준점을 잡는 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